김사는 이번에 데스티니에게 터치아웃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네, 높은 타점을 이용한 데스티니 선수의 공격이네요. 김세영 선수의 왼손 맞고 빠져나갔습니다. 네. 가운데에서 오픈 강타 잡아냅니다. 하지만 다음 플레이가 없었던 현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우선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도 실점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떻게면선 폴리 제자리 점프 페인트 하지만 아. 데스티니에게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패턴 자체가 지금 페인트로만 오게 됐거든요. 네. 4대 6. 김산이 백시로 데스티니. 네. IBK 기업은행. 그렇습니다. 서브 리시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데스티니 이제 4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 좋아지고 있는 IBK 공격 전환 데스티니. 네.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이제 5득점째 오늘 경기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데스티니입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거거든요. 네. 백어택 데스티니 직선. 네. 또 박혜민 선수였는데 이번에 워낙에 강력한 공격이 네. 자신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블록킹 위에서 때리고 있는 네, 김산희 세터의 수비가 오늘은 돋보입니다. 먼 거리 후위에서 빈 공간을 따주는 데스티니입니다. 아, 1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디그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었던 김산희 뒤로 후위에서 데스티니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단 연결 어려운 볼 처리 데스티니 수비가 됐는데요.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지금 3세트 초반 흐름을 내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득점은 상당히 어려 김산희 오른쪽 후위에서 데스티니 터치아웃 됩니다. 네. 김주환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데스티니 14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핸드 캐치 다운 플레이 그리고 데스티니 들어옵니다. 아, 이 어려운 공격들 득점으로 만드는 언더핸드 토스 폴리의 오픈 브로크아웃. 블록킹 선수는 브로킹 부분도 5위입니다. 네. 네. 이번 시즌 동안에 쉬운 6개나 브로킹 득점이 있어요. 3점차 2단 연결 데스티니 들어왔습니다. 네, 생각을 한 거죠? 예. 백어택 데스티니 들어갑니다. 아, 수비 좋아요. 2단 연결 백어택 데스티니. 아, 수비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 결정하고 있습니다. IBK 선택은 데스티니 코치입니다. 네. 이 점수에서 만약에 그냥 바로 못했습니다. 위에서 데스티니 떨어집니다. 네. 요즘 남지현 데스티니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데스티니 지금 수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단 연결해서 데스티니 선수가 지금 잘라주거든요. 계속 안쪽만 고집하니까 애들이 거기 가서 수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좀 길게도 한번 때리고 해야지 상대가 흔들려게 해줘야 되는 김세영의 서브 김산이 위에서 백어택 데스티니의 득점입니다. 점프를 충분히 이용해서 공격하는 예. 공격 왼쪽 데스티니 오픈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네, 리시브도 잘 받쳤고요. 데스티니 오픈 터치아웃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땀도 네. 많이 코트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볼을 걸어 올립니다. 뒤로 다시 데스티니 아, 나가요. 이게 나갑니다. 네. 어?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데?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영에서 왼쪽 오픈 한숨걸음 밖에 듣죠. 킹벽을 뚫어내지 못하는 폴리 선수입니다. 아, 정규 시즌보다 흐름이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 수비 좋아요. 데스티니 오커 강력한 공격 부분에 있어서 100%였습니다. 디그 성공을 다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타이면서도 굉장히 좋은 디그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상희 세타예요. 아, 리시브 불안합니다. 데스티니 한 번 쉬면서 때립니다. 아, 본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볼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것을 다 지금 득점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김상이 지나서 데스티니 오커 황현주 맞고 터치업. 네, 오늘 데스티니 선수 네. 아, 첫 번 김상이 데스티니의 높은 타점. 아, 정점에서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를 끝낼 수 있을까요? 김상이의 선택 데스티니 오커. 마무리 짓네요. 1세트 산이 위치를 찾았고 데스티니 오픈 아하. 공격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 최선호 선수가 있단 말이죠. 빠르게 지금 볼리 선수에게 줬어야 되죠. 김산이
오른쪽으로 달려 그렇습니다. 흔들리면서 뚝 떨어집니다. 데스니 후커 제자리 점프로 해결합니다. 하는 데스니 선수입니다. 도약 동작도 짧았습니다만 그렇죠. 거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상희 선택. 데스니 오른쪽 깔끔한 세트 마무리. 그렇습니다. 빠른 속도로 갑니다. 데스니 백어택. 데스니 정점에서 때립니다. 데스니 후커 카운터. 코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토스. 데스니 후커. 아 들어가네요. 6대 0. 벽을 뚫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점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데스니 후커. 예. 지금 공격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데스니 후커의 큼지막한 스텝까지 확인. 데스니 오른쪽 백어택. 네. 득점 성공. 블록킹 바운드 시킵니다. 데스니 백으로 갑니다. 네. 공격이 폭발합니다. 가공할 만한